너가 거기서 보내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보내는 것도 이상하지 내가 않니? 내가 보내라고 했잖아. 야, 그것도 이상하잖아. 내가 너 그것도 아니고. 오늘 데이트했잖아. 그 기자회견 데이트해? 뭘 보내? 맞잖아. 그러니까 나는 내가... 항상 그랬으니까.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마음이 크지 않고 막 갈팡질팡한 상태니까 항상 뭐 데이트했던 사람, 그날 대화 많이 했던 사람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너는 그냥 데이트했던 사람 상관없이 그냥 한 곳에 그런 거 보고 그냥 이제는 알겠어. 아니 난 데이트를 안 했어 저 사람 말고는 원래. 그러니까 알겠어 이젠. 알겠어 이제 진짜로 얘기 안 할게. 나도 이제 갈팡질팡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아, 너 근데 넌 나 만나기 싫다며. 아직 제외하기 싫다며. 제외하고 싶지 않다며. 근데 왜 그러는 마음이 크지 않다 했지. 그러니까 마음이 크지 않는데. 마음이 크지 않은데 갈팡질팡 계속 한다 했잖아. 그냥 너를 놓아버리는 게 너무 슬퍼서 계속 눈물이 나서 이게 뭔 감정인지 모르겠다 했지. 근데 제외하고 싶지 않다고 한 사람이 제외하고 싶지 않다고 한 사람이 너가 그런 행동을 한다 해서 거슬리고 슬픈 거는 내가 아무래도 전 여자친구니까 그러진 않을까? 나 어제 대체 너랑 대화해서 너가 나한테 제외하고 싶다고 할 줄 알았어. 어느 정도는. 근데 그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끝까지 안 되겠다.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? 주원이는 그냥 이미 공식 커플이라고. 아니야. 아니 다 그래. 다 그래서 그냥 나도 이제 알겠어. 오늘에서야 좀 알겠어서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볼게. 나도 이제 그냥 더 이상 안 하려고. 제 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. 데이트를 한 사람에게 보내. 난 항상 그랬어. 너도 지금 뭔가 갈팡질팡하다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건데 그럼에도 주원이는 뭔가 더 확고하고 저를 약 올리려 했나? 저한테 보이는 거 알면서 그리고 제가 데이트한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건 진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건 별로인 것 같아요. 아니 그렇게 바랬다는 게 아니 저 만나기 싫대잖아. 제외하기 싫다면서 왜 그런 심술만 부려? 이런 느낌? 아니, 앉아봐 얘기 좀 하자. 내가 너무 갈팡질팡하고 아니 갈팡질팡이 계속 아니라 너라는 끈을 못 놓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안 물어보고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아니, 내 입장에서는 나를 안 만나고 너가 나를 만날 자신이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힘들겠다며 그래서